안녕하세요.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.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요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산업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또 환급을 받기 위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공부에 임해서 좀더 합격까지의 기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학을 농업 관련 분야를 전공했는데, 농업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안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면 좀더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부분도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비전공자라서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, 특히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기 이름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교재만 보고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. 또 전기나 화학 분야 같은 경우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강의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.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와 화학 분야는 과락만 넘기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에 임해서 조급함을 많이 덜었던 것 같습니다. 전기와 화학 분야에서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직접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고,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 말씀을 다 적어서 나중에 교재를 볼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을 때 나중에 다시 또 들어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한 번만에 이해를 해두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. 생각보다 강의 수도 많고 직장을 다니면서 나중에 다시 들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본 이론을 다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출을 한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따로 필기노트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. 솔직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필기노트를 만들 시간이 거의 없었고, 그 대신에 이제 강의에 집중을 하고, 가능한 한 교재만 보고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필기를 하고, 기출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교재에 실린 기출이 많아서 다 풀어보지는 못했고, 8개년치 정도만 풀어보고, 시험 치기 전까지 반복을 했습니다.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오프라인 학원을 다닐 시간이 마땅치 않았고, 한 번에 합격을 해야 하는 데다가 비전공 분야였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인강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나중에도 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하지 않고 들어서 이제 또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무조건 한 번에 듣고 끝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팁이면 팁일 것 같습니다. 필기를 합격한 후에 실기까지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좀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완전히 공부를 놓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필기 공부한 것을 보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산업안전기사 수험생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